마릴멀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통째로 들이키고 자살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타살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케네디 정부와 정보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과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던 당시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녀가 죽기 직전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던 객관적 사실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마릴 몰로는 영화 뜨거운 것이죠를 찍을 때 임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죠. 이는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스뮬러의 부적절한 메모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무명 시절의 잦은 낙태가 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일은 마릴 몰로와 아스뮬러를 이혼해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마릴 몰로의 불안 증세는 극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에 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죠. 그 힘든 와중에도 하루에 30번에서 50번의 컷을 촬영하는 등 그야말로 초인적인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의지를 떠나 이것도 그녀의 재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극단적 선택이란 말은 그녀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치의 랄프 그린스이 진단했듯 그녀의 내면에는 자학적 편집증이라는 병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을 탓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들볶아대는 그야말로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 그렇습니다. 이렇듯 천성이 유약하고 온순했던 그녀에게 이런 심리상태는 독약으로 작용해 그녀를 옥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릴 몰로는 유산과 더불어 아서 밀러의 이혼으로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이때부터였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중년 남성이 자신의 동생과 함께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말이죠. 잭 케네디와 보비 케네디. 사실 이들은 예전부터 자신의 매부이자 영화배우 피터 로퍼트의 말리우 별장에 자주 놀러가곤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1950년대 초중반부터 피터 로퍼트의 친구였던 마릴 몰로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이런 이유로 이들은 마릴 몰로를 위로한답시고 그녀를 별장으로 초대해 자주 파티를 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라는 것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죠. 파티를 핑계로 두 형제가 마릴 몰로와 더블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그들과 함께했던 모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 별장에서 벌어진 형태는 그야말로 광란 그 자체였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들은 자신의 아내가 주변에 있었는데도 그 짓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릴리는 그들의 꿍꿍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케네디 형제들의 저급한 속성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 케네디가 아들들에게 했다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 여자와 최대한 자주 잠자리를 하거라. 그것이 너희들을 남자로 완성시킬 비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개똥같은 가르침도 있군요. 케네디가와 엮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릴 몰로는 케네디라는 성씨를 가진 두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를 대하는 그녀의 자세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릴 몰로는 존 F. 케네디에 대해선 사랑한다 하지만 존경한다 라는 감정을 가졌지만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선 대통령이던 형에 비해 좀 더 다가가기가 수월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향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여인으로서의 연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 유부남이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부남과의 분리라는 부도덕적인 사안을 떠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잭 케네디와 보비 케네디 주변에는 그들을 음해할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득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정적들이 어떻게 하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이 형제를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이든 돈만 주면 한다는 전직 경찰 출신 해결사 프레드 오티시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는 뒷조사 전문가였죠. 그리고 진정성이 어찌됐든 일단 반공주의자, 아니 멸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마린 몰로와 케네디 형제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핵폭탄급 주문이 포착된 것입니다. 프레드 오티시가 피터 로퍼트의 별장에서 도청한 테이프에 베개 베는 소리, 입을 뒤척이는 소리, 거친 남녀의 숨소리가 모두 녹음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프레드 오티시는 마린 몰로의 자택에도 이런 도청 장치를 4개나 설치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케네디 형제와 마린 몰로의 미래 순간이 녹음됐습니다. 그야말로 메가토급 폭발력을 지닌 비도덕적인 증거를 입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런 불법 도청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일까요? 그 자는 바로 로버트 케네디를 원수로 여기던 지미 호퍼란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전미 트럭 운전사 노조의 수장이었죠. 그 또한 케네디 형제 못지않은 거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란 말의 대명사도 같은 자였죠. 나아가 그는 마피아도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마피아였죠. 그러기에 당시 범죄의 전쟁을 선포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는 케네디 형제를 공격하기 위해 공작을 펼친 것이죠. 어쨌든 이때 마릴 몬로는 나름 마음을 추스르고 존 휴스턴 감독의 영화 기인들을 촬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야말로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메소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첫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배우로서 그녀의 커리어는 여기서 그만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이 시기부터 지미 호퍼의 도청 공작과는 별도로 그녀에게 강도 높은 FBI 사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 아서밀러가 공산 당원이었던 점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녀의 인권주의적 활동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 등으로 FBI는 그녀를 좌파로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표에서 언급했듯 당시 미국은 냉조이란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전쟁, 아니 핵전쟁의 위협이 미국의 코앞에 닥쳐오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도 아닌 미국의 아랫배, 공산화된 쿠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역시 전략 핵무기는 물론 전술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릴 몬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사위에 손을 대고 말했던 것입니다. 1962년 3월에 작성된 FBI 문서에 의하면 마릴 몬로는 이 당시 친구들과 멕시코 여행 갔다가 미국에서 추방된 공산주의자 프레드 벤더빌트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뜻 없이 그에게 로버트 케네디와의 미래에서 들은 군사적 이슈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얘기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발달된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실이 CIA의 방첩팀과 그녀를 담당하던 FBI 사찰팀에 포착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FBI는 케네디 형제와 마린 몰로의 불륜까지 알게 되죠. 그러자 정부당국은 그녀를 단순히 케네디 형제의 노리개이자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던 추문의 여인을 넘어 국가안보를 처해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까지 특정해 버린 것입니다. 진이야 어찌됐든 자칫 잘못하면 미국판 마타하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위급 애인을 통해 최고급 정보를 꿰고 있을 수다스럽고 정신나간 여인네 라면서 말입니다. 이는 FBI와 CIA 입장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정권의 핵심 인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그녀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행정부까지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부비트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릴 몬로는 이런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연이 됐다는 사실에 들떠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 그녀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각성제와 수면제 그리고 술에 철어있던 그녀의 정신 상태로는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녀는 이때 행하지 말아야 할 해프닝까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한다고까지 한 존 F. 케네디 생일 파티에서 Happy Birthday, Mr. President를 부른 일이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Everybody, Happy Birthday. 이날도 역시 마릴 몬로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 입장에서 이는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촬영 스케줄까지 펑크내고 마치 자신과 대통령의 불륜을 고백이라도 하듯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부르지마라 읽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사위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해프닝으로 의혹만 무성했던 대통령과의 불륜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고, 여기 하나 더. 앞서 마릴린 먼로가 멕시코에 가서 케네디 형제들에게 들은 얘기를 친구에게 떠벌렸다는 이야기, 즉 국가 최고의 기밀 유포라는 엄중한 사안까지 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케네디 형제가 마릴린 먼로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사시 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군과 쿠바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실험과 실전 배치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이 이야기가 프레드 벤더필트를 통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고, 미국이 전술 핵무기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델 카스트로는 결국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에게 긴급히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니키타 후르쇼프가 쿠바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이참에 탄도미사일까지 비밀리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니키타 후르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를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려 했던 니키타 후르쇼프는 그와의 첫 정상회담 역시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며, 소련의 핵 공격력과 재래식 공격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재래식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언제든 미국과 한판 붙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선언하는 등 그야말로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KGB 산하 정보총국 소속 의원 올레고 펜콥스키가 미국의 CIA원과 접촉해 후르쇼프의 말은 다 허풍이다. 당신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니키타 후르쇼프의 말은 단지 케네디를 혼란케 할 목적으로 부린 쇼맨십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레고 펜콥스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죠. 당시 핵무기파는 미국이 독주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미소양국의 핵 전력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962년 당시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200여기가 있었고, 즉시 투발 가능한 핵전력으로 소련의 방공망 바깥에서도 발사 가능한 AGM-28 하운드독 공대지 미사일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보잉 B-52 스트레트포트리스 전략폭격기 555대, 그리고 초음속으로 소련 영공으로 침투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116대의 컨베어 B-58 허슬러 전략폭격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토에만 즉시 사용 가능한 전략 핵탄두를 18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대서양 건너 영국에는 IRBM인 PGM-17 토르,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60여기가 배치돼 있었고, 이탈리아에는 MRBM이라 약칭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30여기를, 튀르키예에는 같은 미사일을 15개 이상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에 배치된 15개의 주피터는 오로지 모스크바만을 날려버리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초기 목적으로 배치된 세계 최초의 SSBN, 조지 워싱턴급 원자력 잠수함들과 이들보다 신형인 이튼 앨런급 원자력 잠수함들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각 수십 발의 UGM-27 폴라리스라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바렌체 또는 지중해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죠. 특히 이들 SLBM들은 유사시 소련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은 물론 탐지조차 쉽지 않은 은밀성까지 갖춘 무기체계였습니다. 이에 비해 당시 소련이 가진 핵전력은 ICBM과 SLBM을 합쳐 고작 66기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미소간 핵전력 비율은 17대1, 그야말로 다 큰 청년과 갓난아기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전력 차였던 것이죠. 그런데 소련 ICBM은 이마저도 사거리가 짧거나 발사 성공률이 불안정했고, SLBM 역시 사거리가 짧아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려면 촘촘하게 그지없는 나토의 대전망을 뚫고 드넓은 대서양을 3분의 2 이상 건너가야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투플레프 T-95 베어라는 전략 폭격기는 장대한 항속거리만을 지닌 무늬만 핵투발 공대지 플랫폼이었을 뿐 대방공력은 매우 열악하여 철통 같은 미국과 캐나다의 방공망을 뚫고 북미 대륙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렇듯 당시 양국의 핵투발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소련이 선제 핵공격을 통해 미국을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혹여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핵무기를 다 사용하고 난 소련은 이후 미국이 때리면 때린 대로 그저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가 대미 방어전을 위해 소련이 군사 원조를 해준다면 그 대가로 미사일 기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후르쇼프에게 타진하자 후르쇼프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개발한 MRBM, 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불리우는 R-12로 수도인 워싱턴 DC를 직접 타격하고 IRBM이라 약칭되는 R-14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일부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 단 한 번밖에 없는 발사 기회로 미국 본토의 90% 이상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전략 핵미사일 기지를 미국의 턱 밑에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만약 극동지방의 미사일까지 사용한다면 사실상 태평양 섬들을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영토를 자신들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소련 입장에선 쿠바의 미사일 기지 획득이야말로 천군만마 이상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또 다른 고민거리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통제된 공산주의 국가라는 소련의 특성상 그들의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스푸트니크 쇼크, 유리 가가린의 유인 우주비행, 루나 탐사선의 달 명중과도 같은 소련의 성공적인 발사체 개발, 나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짜르곤과 실험 성공 등등 소련에 대한 과장된 공포로 인해 이들의 핵전력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사람을 태운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린 소련의 발사체 기술에 세계 최고의 폭발력을 입증한 수소폭탄 기술이 결합된다면 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제,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라며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초긴장의 상황에서 마린 물러가 별 생각 없이 친구에게 발설한 이야기의 여파가 그녀의 사후 두 달 후인 1962년 10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의 단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몇십 킬로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소련의 치명적인 발톱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나중에 새로운 시리즈로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기 몇 개월 전 이런 정보들이 마린 물러에 의해 어찌어찌 피델 카스트로에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한 CIA는 마린 물러가 미국의 전술 핵실험과 배치 사실을 프레드 밴더필트라는 공산주의자에게 발설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보스인 케네디 형제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FBI 역시 마린 물러를 단순한 좌파 연예인을 떠나 확실한 공산주의자로 특정해버리죠. 물론 이 일은 마릴 몰로라는 내연의 여인에게 국가 기밀사항을 조심성 없이 발설한 로버트 케네디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고 조심성 없으며 후한무치까지 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었으니까요. 이후 이들은 자신들을 감추기 위해 마릴 몰로와 선을 그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를 손절해버리고 심지어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가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한 인간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이요. 또 한 인간은 그런 대통령을 향으로 둔 법무장관인데 말입니다. 이에 비해 마릴 몰로는 그들에 의해 정신나간 배우 나부랭이 집으로 조작돼버린 그저 힘없고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케네디 형제가 CIA와 FBI의 협박 같은 보고를 받은 후 결국 그녀는 강제적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케네디 형제, 더 이상 마릴 몰로를 상대하면 안 되겠군 이라는 끝맺음의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들은 마릴 몰로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이에 마릴 몰로는 배신감과 모욕감에 치를 떨었죠. 당신들은 나를 가지고 놀았어, 그리고 결국 나를 고깃덩어리 취급했어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천성이 여리고 유순했던 마릴 몰로마저도 이때는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린 몰로 외침은 얼마 안가 끝나버립니다. 케네디 형제가 마린 몰로에게 이별을 명령한 날을 기점으로 그녀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악몽을 꾸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 죽음의 미스터리. 이어지는 최종편에서는 마릴린 먼로가 죽기 전에 겪었을 마지막 7시간의 비밀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